안녕하세요. 백선우입니다. 사실은 팀 다이너마이트에서 김도훈 팀장님이 이 컨텐츠를 며칠 전에 했어요. 나란 거 아니야, 미안해. 홍달라고 했어. 저는 어쨌든 김도훈 선수는 탑롤러고 저는 후커고 후커의 본연으로 사이드 프레셔로 한번 승부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여기 방망이 보이시죠? 야구 방망이. 혹시 몰라서 알루미늄부터 사오긴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부러뜨릴 거예요. 설마 내 팔이 부러지진 않겠지. 왜 프로팔 씨름 선수에게 전력을 다해서 쳐주세요 혹은 프로팔 씨름 선수를 약올리면 안 되는지 악감정을 가지게 만드는지 한번 컨텐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방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거 뭐 부러뜨렸다 손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있을 것 같아갖고 포장도 안 뜯었어요. 사실 실패하면 나중에 환불하려고. 반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알루미늄 배트야. 알루미늄 배트. 알루미늄 배트. 그리고 나온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씨름에서 하는 사이드 프레셔 이용해서 격파를 한번 해볼 테고요. 제 손을 보호하는 용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은 나무 배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괜히 엄한 데가 부러지는 거 아니고 잘 찍히고 있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살짝 살짝 쳐볼게요. 겁나. 겁나. 설마 죽게 하겠어. 야, 이거 쉽지 않구나. 봉지 그대로 있죠. 그리고 뭐 어디 절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보이시나요? 네, 뭐 절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이것도 잘 보면은 이게 뭐 자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아사삭? 아사삭 부러졌어요. 나 소리 내가 하고 내가 불렀네. 어쨌거나 성공했어요. 되긴 되는구나. 그 다음 이거 알루미늄 배트 어떻게 이거 한번 해봐야 되나? 그래도 상하긴 상했는데 간이나 한번 볼까? 왠지 여기가 푹 먹으면서 이렇게 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해봐야죠. 네, 해봐야지.
가끔가다 이제 촬영하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근데 또 이렇게 댓글 재밌게 봤다 뭐 이렇게 달아주시면 또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고 하는 거고요. 이제 수입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10분짜리 영상에는요 광고를 한 두 개쯤 넣어요. 그 부분은 보시기 껄끄럽더라도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야 알루미늄 밴드 가볼게요. 뭔가 불이 나 불안한데? 야 얘는 아닌다. 어떻게 해줄까 이게? 이게 다 빠졌나? 잠시 한번 휴식해보겠습니다. 잠시 휴식. 살살 봤다. 선수로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 훈련 된다 이거. 급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좀 휘나? 아 여기까지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바꾸긴 글렀어요. 아, 왠지 알겠다. 이게 각도가 여기에 걸려있는 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힘을 다 먹었구나. 그래도 기계 역학 설계를 전공했다는 사람이 이런 간단한 이치셔츠는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진짜 팔씨름 할 때 이게 사이드 프레셔잖아요. 훅 사이드 프레셔. 제 주된 힘이고 혹시라도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말의 여정이 남겨놓고 좀 정신 차리고 조심하겠습니다. 이거 하다 다치면 바보지 바보. 보이세요? 네. 휘긴 휘어요. 휘어서 푹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이거 쉽지 않다. 아 진짜 이거 훈련 된다. 이거 만약에 안 부르시면 그냥 이 체육관에 훈련도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팔이 엄청나게 펌핑이 돼 있어요. 오늘은 자 이쯤에서 기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반드시 제가 성공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요새 이제 하는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대회 때나 이런데 그냥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치면 어떻게 된다? 크게 다친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야구 배틀을 성공했어요. 일절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부러진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이미 운명을 다하신 나무배트의 면목을 잠시 빌어주겠습니다. 네, 요즘은 됐지. 네. 역할을 다 했어, 쟤는.